당신 부숴버릴 거야. 했던. 그렇다면, 누가 포스트 기문화의 연기를 할, 시, 포스트 시문화의 연기를 할수 있느냐? 아니면 말고의 블러드 홍입니다. 이 영상은 BCPF 1인 방송 제작스쿨 교육 영상이고요. 이 채널은 블러드 홍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드라마 읽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청춘에서 불의의 명작이죠. 진짜 명작이더라고요. 제가 24시간을 거의 몰아서 봤거든요. 진짜 이게 20년이 지나서 제가 그래도 다시 이렇게 정주행을 했는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샜어요. 청춘의 덫. 예, 청춘의 덫. 이게 그 막장의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을 약속하고 대학 시절에 뭐 이제 캠퍼스 커플 같이 CC였다가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인 서윤이가 그 미혼모로 아기를 먼저 낳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아기를 보게 되고, 미혼모였다가 사실혼의 관계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실혼의 관계로 이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남자가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우리 헤어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문화가 매달려도 보고, 마음을 돌리려고도 하다가, 남자의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보내줍니다. 근데 보내줬는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사고로 죽게 되죠. 마지막으로 아이를 그 아빠가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그뭐 아이가 위독하다, 뭐 이렇게 빨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안 오죠. 그냥 이게 자기를 오게 하려고 하는 술수라고 생각하고 안 가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그 신문화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서 당신 부숴버릴 거야 하고 당신을 저기 그 망가뜨리게 할수 있는 건 자기는 뭐든지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표독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진짜 그 회사의 뭐 회장의 아들이 갑자기 자기 좋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강동우하고 이쪽은 이제 결혼 못하게 되는, 그 복수의 화신이 오히려 진짜 그 상황이 이제 돌변하는 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년 전에 썼던 방송이 됐던 드라마지만 사실은 김수현 작가가 1978년도에 이걸 먼저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50부작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처음에는 만들었다가, 당시가 이제 78년도면 유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신 시절에 이 얘기를 하려니까, 당시에 이렇게 새마을 운동 같은 거 건전한 그 시대 흐름에 분위기에 역행한다고 해서 조기 종영되고, 그다음 중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조기 종영도 제대로 못하다가 이거 99년도에 다시 한 거죠. 그래갖고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대를 관통하는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시므나는 아이를 낳고 그 떠나간 남자를 두고 사랑해서 그 그냥 아이를 기르려고 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복수의 화신이 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 결혼해갖고 잘 살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강동우라고 나오죠. 이종원 씨는 조강지처 버리고 떠났다가 결국은 벌을 받아서 결혼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심의가 이게 20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걸 하라 그러면은 살지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종원 씨가 1회부터 마지막까지 이 고뇌하는 남자, 갈등하는 남자 여기를 뭘로 보여주냐면 담배로 보여줘요, 담배. 그래서 진짜 방 안에서도 담배 뻑뻑 피고, 그다음에 뭐 커피숍, 뭐 아니면 회사 어디든지 그냥 노상 담배를 피고 있어요. 지금이라면 기대도 하지 못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았고, 그 대기업의 회장네랑 그다음에 이제 여비서 이 관계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은 각종 성추행, 갑질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추행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노영국이라고 하는 정광열 씨가 얘기했던 이제 회장 아들.
사람들이 그 시문화를 꼬시면서 뭐 이거 예쁘다 아니면 지루하다 옷이 갑옷 같다 지금 같은 경우면 이제 말하면 이제 성희롱 성추행에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히 지금 이제 그 시대의 분위기 흐름을 맞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 뭐니 뭐니 해도 시문화 씨의 연기가 죽였잖아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집으로 저기 아이를 데리고 오던 장면, 그리고 아이를 안고 계속해서 뺨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장면, 이제 외면했던 남자를 찾아가서 당신 부숴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표적스러운 위협, 그 가장 극한의 슬픔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슬픔을 표현했던 장면들, 지금에 와도 이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이게 20년 전에 만들어졌었고, 그러니까 7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었고, 20년 후 99년도에 또 만들어졌었고, 그렇다면 또 다시 20년이 지난 지금에 2020년 버전이나 2021년 뭐 이런 버전의 청춘의 덫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포스트 김은아의 연기를 포스트 시문화의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 청춘한 배우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배수지, 수지 어떤가. 연기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손예진은 조금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지민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한지민? 임유나. 임유나 그래도 요새 좀 연기해갖고 연기력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임유나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이유의 이지은. 아이유의 이지은도 좋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막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으려면 김고은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렇게 청초하면서도 이쁘고 그러면서도 독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2020년 버전의 새로운 그 청춘의 덫을 하면 어떨까. 이걸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배우 시문화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시문화가 20년 전에도 그 처음에 배우 시문화는 진짜 청초한 다리미역이었던가요? 그거였지만 나중에 이제 그 연기에 좀 거듭하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지금 봐도 그 연기를 당해낼 사람이 없잖아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성을 흉내낼 수 있는 배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더욱 배우 시문화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청춘의 덫, 당신 부숴버릴 거야 했던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